여러분, 우리 생일 초에 함께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죠? 노래죠. 노래. 저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볼 텐데, 오늘 특별히 엠마 없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일 축하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꺼주세요. 네, 저희 이렇게 불을 조만간 드리는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자, 보시면은 또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연예인 가수 되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엄마 해달라고 이렇게 마이크 준비되어 있고요. 마이크예요. 마이크. 네. 또 보시면은 여기 이게 뭐죠? 판사범 망치 아닙니다. 판사범이에요. 또 훌륭한 판검사 되어가지고 또 많이 벌어서 효과라고 판사범 준비되어 있고요. 판사범이에요. 판사범 신부기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진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선생님 되어서 아픈 사람도 많이 고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과라고 이렇게 청진기 준비되어 있고요. 청진기예요. 청진기, 이거 관심 살짝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눈썹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지금. 자, 보시면 이게 붓, 연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윤호가 여기서 이 연필을 잡는다. 아빠를 닮아야 된다. 박수 갑니다. 아, 네. 자, 아니다. 엄마를 닮아야 된다. 박수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뺐어야 되는데, 아, 스무 살이 넘어갈 걸. 자, 이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죠? 돈! 지금 제일 크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돈이 빠졌어요. 제가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윤혜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 첫 번째 용돈을 줄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대로 기대짜 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 한번 좀 괜찮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자, 이 판을. 자, 이 판을. 여기 앞에다가 잘 보세요. 여기 앞에다 잘 두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갑을 꺼낸다, 5만원권 꺼낸다, 논다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판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5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앞에다가 내주신다. 앞에다가. 네.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빠 지금 미소가. 네, 아니요. 아빠의 미소가. 앞에 있습니다. 반. 땡! 아, 잠시만요. 굉장히 많은 분께서, 아이고, 제가 여기 정리하는 시간 빠르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만 빠르게 하고, 정리하면서, 자, 우리 아빠, 누나가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도자기로? 돈이요. 왜 더 좋은 걸로 말할까요? 눈 지금 확신에 차있는데 왜 지금 돈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보이는 게 돈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돈이기 때문에, 지금 좋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엄마는 누나가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마이크요. 마이크, 혹시 의미가 따로 있으실까요? 연예인 시킬 거예요. 연예인, 아, 좋습니다. 확고한. 자, 좋습니다. 마이크와 돈, 과연. 제가 준비한 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윤우야! 하면은, 여러분께서 뭐라고 해주셔야 되죠? 잡아라. 너 지금 오늘은 이 꿈을 잡아라로 한번 변경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윤우야! 멀려보신지, 모니터로 지금 보지 않고 지금, 모니터 돌자리를 최초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잡았습니다. 사진 찍어줄 분들은 가까이 사진 찍어줘도 됩니다. 사진 찍어줄 분들은 가까이 오신 거 빨리 찍어줘도 됩니다. 돌자리는 다시 찍어줍니다. 가까이서 한번 찍고, 자. 하나만 16번이요. 16번이요.
아차상을 한번 뽑아볼 텐데요. 저희가 4번. 아, 그래요.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유부친구? 아, 신부친구. 아, 그분이 신부친구니까 우리 아빠한테 한 마디 주세요. 아빠한테. 잘해라. 아, 잘해라. 짧게 볼게. 아, 네, 감사합니다. 아우, 굉장히 무겁네요. 아우, 조심들고 하세요. 아, 뭐야? 이거 뭐야?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자, 유명한 당연히 이빨이 낫겠죠? 이빨이 낫겠죠? 자, 치아 개수를 맞춰주시는 거, 또 먼저. 6개. 6개? 오! 정답! 와! 몇 살이에요, 혹시? 10살? 이빨 6개 나면 어떻게 알았어? 아까 봤어? 아까 누가 들었어요? 뭐 들은 사람? 혼자 들은 거 지금 들었다가 지금 대답한 거예요? 아, 아 훌륭합니다. 10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아, 그렇구나. 인생을 이제 한 10년으로 살아봤는데 어떻게 학교 생활은 좀 재밌어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자, 우리 엄마 들으셨죠? 힘들다고 합니다. 네, 퀴즈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자, 다음 퀴즈입니다. 우리, 고마워, 우리 가족분 포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포함으로. 아, 왜 사모랑 얘기하고. 자, 우리 왜 태어난 시각. 오, 핸드폰 지금 껐네. 아, 좋습니다. 아까 제가 관계는 못 여쭤봐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내 친구? 아내 엄마 친구. 엄마 친구. 야, 우리는 그리고 덕담을 식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유명 너무 귀엽고 깜찍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2초 애교. 한번 유명에게 2초 애교 한번. 자, 내가 2초 애교가 먼저 보여주겠다. 자,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2초, 2초 하시고 2초. 자, 뽀잉, 뽀잉 이런 거 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결칙하해!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지금? 아, 네, 좋습니다. 제가. 네, 친구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하니까 선물. 자, 빨리 이거. 보조배터니까 잘 써요. 네, 들어가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 진짜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핸드폰을 꺼내주시고요. 아, 너무 멀리서 와주셨고, 또. 네,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요. 네, 바로 이제 영미와 제가 이제 행복한 게 다 이제 모두 가족분들, 이제 친구분들 이제 덕분인 것 같아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고,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빠의 입에서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아, 좋습니다. 저 유미 가족이 앞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줄 수 있도록 소망할 거고요. 그럼 저희 끝나고 만약에 식사랑 하셔야 되잖아요. 식사는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아주 더 넓고 이쁜 곳에 저희 또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셔서 쭉 가셔서 우회전 좌회전 하시면은 저희 코넬 스카이홀이 있고요. 그쪽으로 가서 식사랑 하시면 되시고 사진이랑 여기서 찍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을 미리 여기서 찍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갈 때 꼭 식사하시고 나갈 때 담배품 꼭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유명의 첫 번째 생일잔치 공식 사회를 맡은 마스터 MC 예찬이었고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가족 인사를 갈 때 반갑게 맞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나. 먹는 거야? 가짜. 가짜 같은데. 가짜지 저거.